폭력에 의한 문화 및 예술로서의 특징의 가치가 주어진 것은 철학과 정치에 집중했던 한학 커리큘럼이 거의 대부분 배제되었다는 것과 예시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서나 유교 사상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던 책에서 시적인 것, 정서적인 것, 서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또 산문이나 픽션, 연극, 시가 등등 19세기 유럽의 제3문학 장르의 강조로 고전문학 카논의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전후의 겐록 시대의 삼거장 사이카쿠, 치카마츠, 마쇼가 메이지 시기에 캐논의 중심 인물이었던 아라이 학세기와 같은 한 학자나 역사자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캐논화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강하게 반영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라이 학세기는 교과서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되는데요. 메이지 시대에는 바로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교롭게도 올 최근에 무엇보다 일본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일본 문학의 전수를 나타낸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선의 많은 부분 19세기 유럽의 장르나 문학의 국민 개념에 기초를 두는 근대에 구축된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자연화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장래 미래의 일본 문학의 연구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의 일본 문학의 캐논 형성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본 문학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있어서의 문학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어 문학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의 문학이라는 것은 동시에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문학이다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문학은 프랑스라는 근대 국가의 문학일 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학을 포함한 유럽 내의 문학의 일부입니다. 일본 문학도 고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혹은 인도, 특히 중세에는 인도, 중국, 일본 이러한 동아시아가 아니라 남아시아까지 포함을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학의 일부입니다. 일본 문학도 지금까지는 동아시아라고 하면 주로 중국이었습니다만 베트남, 한국, 오키나와 만주 등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틀 속에서 문학의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의 문학, 일본어 문학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어 문학이라고 하면 일본 국내의 문학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문학은 식민지 문학, 이민 문학을 포함해서 조선, 타이완,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국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고전 중국 문학을 어떠한 형태로 일본 문학이 흡수를 했는지 혹은 어떻게 근대 이후에 서양 문학의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 횡단성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파되는 것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각각 다른 문화가 물질적으로, 텍스트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호 횡단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가, 혹은 이 문화와의 교류는 어떤 문화의 사고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어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일본 문학은 독립된 문화, 독립된 문화 현상으로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 주로 중국의 문화 세력과의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자기는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본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항상 일본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의 복사판이 아니다, 중국 문화보다 더 뛰어나다라든가 그러한 의식,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나라 시대부터 계속해서 19세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존재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권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의 캐논 형성은 이러한 현상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유교나 불교의 캐논이 당연히 일본의 캐논이기도 했는데요. 13세기 이후에 캐논 형성은 가능한 한 중국계는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문화는 한편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일부다라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에센스는 카나 중심의 문학입니다. 카나 중심의 문학으로 동아시아 문화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발상입니다. 그러한 일본 문학은 와카나 야마토의 우타, 오초 모노가타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금 와카집의 와카츄와 카나츄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것은 이중구조, 그러니까 국내용과 동아시아용의 이중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문화나 일본 문학의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언제나 혼합되어져 있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문학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근대의 문학, 특히 19세기의 서양 문학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문학상입니다. 이것들은 주요 세 가지의 픽션, 시가와 연극을 이야기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겐로쿠 문학이라고 한다면은 마시오 시가마츠, 사이쿠가 세 명 대표적인 3인이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장르가 캐논화 되어서 일본 문학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픽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구 문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문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의 하나는 이러한 세 명의 아주 좁은 문학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된 자립적인 텍스트라는 전제가 되는 근대 서양적인 문학 개념은 일본의 고전 문학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 예를 들면 일본 고전 문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와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건입니다. 잘 하게 되면 텍스트로서 텍스트화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공동의 퍼포먼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에 근거한 문학적인 메리트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문이라는 의미에서의 문학이 근대 이전에 있었습니다. 주류였습니다. 철학, 종교, 역사, 문학, 서도, 혹은 법학이나 의학도
수많은 이제 문학 예, 포함되는 그러한 문학입니다. 이토진산이나 모토리노리 등이 그런 의미에서의 문학가입니다. 지금 문학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영역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재발견도 포함을 해서 일본 문학의 연구는 학문의 영역을 일본 문학을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 특히 근대의 서양적인 문학 개념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의